할렐루야. 아름다운 가족 여러분,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제 어느덧 2020년 9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6개월 가까이 참 정신없이 당황 속에서 지내온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솜처럼 무거운 그런 한복판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요. 그럼에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무지개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산다는 것은 낯설고 황량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지속되고 있음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그 신뢰를 바탕으로 9월 한 달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주일날 오전 10시 30분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간 잘 마치셔서 분주하지 않게 모든 것을 다 좀 내려놓으시고 예배 30분 전에 옷도 좀 단정하게 또 성경책 찬송과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 정성껏 예배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심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통해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 온라인 예배와 오프라인 예배를 병행하게 됩니다. 이제 오전 11시부터 교회 앞마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덥죠. 예, 그래서 너무 더워서 차 안에서 드리는 드라이브인 월십을 드라이브 월십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이 작은 주차장으로 오시면 되겠는데요. 날씨가 좀 시원해지면 야외에서 몇 개의 캐노피를 치고 우리가 수칙을 잘 지키면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온라인 예배는 10시 30분에 동일하게 계속해서 예배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각 개인의 경건 생활 또 신앙 생활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루에 30분 성경 읽기 또 성경 필사 말씀 묵상 시간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주님 앞에 꼭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 필사 여러분 잘하고 계시죠? 네, 12월 첫 주에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필사하신 분들 참 많은 간증이 있으신데요. 여러분 필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 많이 참여를 바랍니다. 출타 중에 계신 우리 석피터 장로님, 석유니스 권사님, 군훈련 중에 있는 우리 찬영군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순특 권사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또 이 땅의 의료진들과 또 확진자들 감염된 분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영상 제작을 위해서 너무나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이제임스 집사님, 최영현 전도사님, 또 린다문 전도사님, 엄혜연 사모님, 지현실 집사님, 우리 정한원 집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많은 기도와 중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 같이 우리 마음을 모아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중심으로 예배하시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영원하신 주 하나님, 권능과 자비와 은총 속에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귀하신 지혜로 이 땅을 이끌어 가심을 무한히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이 모든 신비한 역사 앞에 우리는 머리 숙여 감사할 뿐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은총의 찬양과 경배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그 귀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시고 저희 모두는 그 기쁨을 간직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역사 속에 내려주신 복된 사연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세상이 아무리 흔들고 우리를 누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복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세상 근심 걱정 너를 십자가를 등에 지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 세상 권세,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귀신 복을 내가 알리라. 복을 내가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다시 한번 이어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주시는 살아계신 주님 앞에 우리 큰 박수로 한 번 더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아멘.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맘 다요,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찬양합니다 내 온맘 다요,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주님 오심을 기다리,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Let's all get up to our feet right now and let's worship the Lord together, our God who is our strength and our shield. Amen. Let's sing the Lord. The Lord is my strength and my shield, and I will trust Him. For you.
sing, I have a maker. So far, we've been talking about God's promises, and last time we talked about what happened to Joseph that allowed all of Joseph's family to end up moving to Egypt during a time of great famine. Now, many, many years passed after Joseph's family had moved there, and the people of Israel grew and grew and grew, and there were so many of them living in the land of Egypt. Now, hundreds of years later, there was a new pharaoh, a new king of Egypt, and he was not very fond of the Israelite people. He was actually kind of scared of them. So he thought that maybe one day they're going to come and try to like fight against us. And so he put down a very, very terrible law. And it was that every single baby boy should be put to death. I know, it's so awful. Can you imagine anyone actually allowing that to happen? And yet, in the midst of all that, we find that a mother, a Hebrew mother, had a baby boy. And she actually hid him because he did not want her baby to die. Obviously not. What mother would? And she hid him for 3 months. But after 3 months, she couldn't hide him anymore, you know, because he's a baby. So he was probably crying and making a lot of noise. And so she puts him in a basket and she puts him in a river and she hopes that somebody is going to rescue him. And what happens? Pharaoh's daughter, who is pretty much a princess, right, comes down to the river to where the basket is, and she sees the basket.
And when they open the basket, she and her attendants see that there's a baby in there. Oh, it's so cute. And she felt so bad for this crying baby that she decides that she's going to raise this baby all by herself. But the cool part is, this baby's sister was actually watching to see what was going to happen to this baby. So the sister comes out and it's like, oh, hi, princess. Do you need someone to take care of that baby for you? Because, you know, you're a princess, probably don't know how to raise a baby. And she's like, why, yes, I would. Can you ask a Hebrew woman to take care of this baby for me? And you know what the sister did? She took the baby right back to her mother. And in fact, the princess said that she would pay them to watch them. Isn't that crazy? So today's big idea is this. God helps us when we're helpless. Now, do you guys know what the name of that baby was? Yeah, it was Moses. And Moses, as you guys probably already know from the many stories you've heard at church, that he actually grows up to be used by God in a very, very powerful way. But at that moment, Moses was just a baby. He was so helpless. There was nothing he could have done. Moses' mother was so helpless. There was nothing she could do because the law was against her. But even in those kinds of situations, God helped them when they were helpless. So think about your situation. When are some times when you needed help, when you felt helpless, when you felt like you couldn't do something? Right? A lot of times when we're out in the world, right, we need help from like police officers and firefighters, and like when you're at a pool or at the beach, like lifeguards. And there's so many people in our lives that are there to help us in times of need. But above all of that, God is always there to help us when we feel helpless. So next time you find yourself in a situation where you're like, I don't know what to do, I can't do anything, there's nothing I can do, turn to God first. Because God is always there to help you when you feel helpless. Amen? Let's pray. God, we thank you so much that you are just a good God and you do some amazing things because you love us so much. And Lord, there are many times in our lives when we feel helpless, that we can't do anything on our own. And Lord, instead of seeing that as something as flaws, you see that as an opportunity to show us once again how much you love us and how much you are ready to help us. So help us to turn to you and to look to you first and not to rely on anyone else, but to always trust in your love, your wisdom, and your mercy. We thank you so much. Continue to help us to grow in all the ways to please you and to live according to your word. In Jesus' name we pray. Amen.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귀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 감사의 제목으로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올려드리는 10의 1조와 주정헌금, 성교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드린 예물이 그 어느 것보다 크게 하시고 풍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삶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또한 헌금이 사용될 때에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게 하시고 복음이 확장되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데 사용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아버지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패역한 시대에 살면서 패역한 모습을 닮아가는 모습에 진노하셨습니까? 온 세상 사람들에게 입을 다물게 하셨나이다. 마음가짐은 어디로 가고 예배당 뜰만 밟고 왔다 갔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제라도 용서를 구하오니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동행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예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예배의 열정이 식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이러한 예배가 익숙해질까 심히 두렵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고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저희가 당한 영적 무지와 경제적 안보적 위기에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할 힘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있습니다. 저희 마음이 겸손하여서 주의 얼굴을 찾도록 도와주옵소서. 국가 지도자들은 하나님과 국민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경영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하신 말씀에 아름다운 교회의 셀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지속적으로 응답받는 경험이 있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또 가정에서 자녀들과 말씀 나누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가정예배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각 가정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가정되게 하옵소서. 각 나라에 흩어져 선교사역이 중단된 것과 제한을 받는 일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교회에서 돕는 페루 선교사님과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로받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건강이 좋지 않은 김순덕 권사님, 성령님의 은혜와 평안을 베풀어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사역에 열정과 수고와 헌신을 받아 주옵시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약속을 붙잡고 앞만 보며 나아갑니다. 성령 충만으로 채워 주옵소서. 또한 새가족으로 보내주신 이송규 집사님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늘 찬양과 악기로, 영상 제작으로, 반주로 수고하는 대원 모두의 가정마다 생업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출사 중에 계시는 석장로님, 유니스 권사님, 찬양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안전하게 도와주옵소서. 최전도사님, 사모님, 안전하게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교회와 UMC 교회, 주님의 이름으로 세우신 교회마다 예수님의 보혈이 한복판으로 흐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씀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스를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이어서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는 지난 8월 한 달간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시리즈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9월의 주제는 출애굽기에서 보는 하나님의 도움에 관한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감사한 것은요, 우리 주일학교 어린 자녀들로부터 유스그룹, EM예배, 장년예배까지 똑같은 본문과 주제로 또 시리즈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한 메시지로 가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저희 교회는 모든 사역자가 같은 메시지를 준비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에게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여러분 모두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또 교회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때 기독서적 베스트셀러였던 갈대상자라는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한동대학교 고 김영길 총장님이 아내 되시는 김영애 사모님께서 쓰신 책인데요, 그동안 한동대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섬세하게 기록한 책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무모해 보였던 학교 출범에서부터 수십 차례 고발 고소와 총장 부총장의 구속 사태라는 험난한 과정과 숱한 고난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보면 학교와 총장님, 사모님은 인간의 한계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뭐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요, 너무나도 엄청난 상황이라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분명히 알면서도요, 그렇게 배웠고 그렇다고 믿고 있으면서도 이 막상 고난의 삶이 보이면 금세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우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현실임을 보여주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 속에서 무엇을 신앙하며 바라봐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참 많은 것을 요약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 2절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그러니까 미혼의 젊은 두 남녀가 만나 사랑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여인이 임신하여 아기를 낳게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 아이가 잘생겼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남녀가 만나 사랑하고 결혼을 하면 아이를 갖고 출산하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일 것입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조건들이 그 안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행복했던 이 가정에 죽음의 그림자가 그리워지고 있습니다. 바로왕이 명령을 하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생육하고 불어나기 시작하고 번성하니까 강화하여지고 있으니까 태어난 남자아이들은 전부 강에 던져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 부모는 어떤 선택을 하였을까요?
아이를 선택했을까요? 죽음을 선택했을까요? 아이를 살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더니 오히려 그 가정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신앙 안에서 살고 또 신앙을 지키려고 할 때 오히려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포기하면 오히려 쉬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포기하면 양심의 가책 없이 남들이 다 하는 것도 쉽게 했을 텐데, 하나님을 포기하면 좀 더 자유롭게 비즈니스 운영도 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위기에 빠지거나 오히려 더 좁은 길을 가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모세의 부모는 석 달 동안 모세를 지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아이를 살려주면 아이뿐만 아니라 부모의 생명까지도 위험하게 되게 더 이상 아이를 지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다 보니 죽음의 위기 앞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는 도저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태, 곧 모세의 부모는 이러한 한계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한계 상황을 다른 말로 극한 상황이라고도 하는데, 현실적인 상황을 변화시킬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한계 상황을 한두 번쯤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분이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아직도 그 말이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아직 젊고 몸 건강한데 뭘 해서라도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최근 코비드-19 사태를 경험하면서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있는 곳이 없더라는 거예요. 식당에 가서라도 일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 거의 투고로 바뀌면서 일할 사람이 예전과 같이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운전이라도 하면 좋은데 지금은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빌딩 청소도 너무나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다고 언제든지 채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젊고 건강하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요즘을 보면 사면초가입니다. 그럭저럭 운영해 오던 비즈니스가 어느 날부터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제가 그동안 목회하면서요, 참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정말 매일 그렇게 애태우며 간절히 기도했던 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어린아이가 아플 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중보기도를 많이 시키시더라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간암으로 투병했던 7살 된 아이와 14살 된 아이였습니다. 지금은 모두 건강하게 잘 회복되었고 장성케 되었는데, 당시 병원에 가도 스페셜 닥터를 만나도 뚜렷한 변명도 치료 방법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마라톤을 좋아했던 아이였는데요, 더 이상 뛸 수도 없고 먹는 것마다 소화가 안 돼 먹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몸무게는 점점 줄어들어서 60파운드가 안 되었고 10개의 손가락 끝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심방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두려움과 절망 속에 긴 한숨만 내쉬며 떨리는 목소리로 집사님께서는 자기 딸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집사님과의 짧은 통화였지만 수화기 너머에 가슴을 찢으며 딸을 위해 신음하고 고통하는 집사님 절규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로, 어머니로, 목사로 아픈 아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신앙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상황에서는 절망할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모세의 부모가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모세를 살리고 싶은데, 지켜주고 싶은데 지켜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그날 밤 만나 이제 서로 상의를 합니다. 건너편 마을에서 숨겨놓은 아이가 발각되어 이집트 군인들이 잡아갔대. 그럼 우리 아들, 사랑하는 나의 아들 모세는 어떻게 하지?
여보, 더 이상 우리 집에는 들 수 없어. 갈대바구니를 만들어서 강물에 띄어 보냅시다. 혹시 이집트 사람이 발견하고 키워줄 수도 있잖아. 지금은 다른 희망이 없어. 선택의 여지가 없어. 이 아이의 생명이 더 이상 우리 손에 없어. 만약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려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데려가는 거야. 해결 방법은 그 자녀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부모를 떠나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한계 상황 속에 갇히게 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구를 의지하시겠습니까? 만약 부모의 모세의 부모가 끝까지 내가 해결하겠다고 움켜쥐면 쥘수록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까요? 그러나 오늘 모세의 부모는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역사는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두렵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지요? 인생을 내가 핸들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우리가 핸들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오직 그 영역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그 영역을 남겨두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 그 영역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 영역은 우리가 절망한다고 염려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갈대 상자를 잘 만들었습니다. 두 부부는 최선을 다해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다 같이 우리 3절 말씀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여기에 갈대 상자라고 했는데 이 갈대 상자는 바구니라는 뜻으로 히브리어 테바라고 합니다. 테바. 성경에서는 딱 두 군데에 나오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과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가 똑같은 테바의 단어를 썼습니다. 이 테바는 배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나무 상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노아의 방주도 노를 젓거나 뭐 돛을 달아서 어디로 항해한 것이 아니라 그저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나무 상자였다는 거예요. 아무 동력이 없습니다. 그저 대책 없이 물에 둥둥 떠다니는 나무 상자인 것 같이 보이지만요, 바로 그 나무 상자 테바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힘으로 그 배를 움직이고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 갈대 상자를 역청으로 발랐다고 했습니다. 역청은 상자 안으로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수 처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청을 히브리어로 코페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말이 어느 단어에서 유래가 되냐면 카파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됩니다. 이 카파르라는 뜻은 속전, 몸값, 구속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역청으로 방수 처리가 된 배는 물로부터 분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역청을 바르지 않으면 물이 다 배 안에 스며들어서 배는 가라앉게 됩니다. 그래서 역청은 물과 배를 구분짓는 매우 중요한 것이죠. 카파르. 여러분, 이 카파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가라앉게 할 수 없습니다. 세상 한가운데로 들어가, 세상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그 갈대 상자. 그러나 무너지지 않고
가라앉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갈대상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코비드-19이라는 넘실대는 폭풍의 한복판에 서 있지만 구원의 방주, 바로 그 갈대상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아멘. 절대로 침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가라앉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카파르, 역청과도 같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가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비드-19이라는 나일강에 띄어진 인생의 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배 안팎으로 바르셔야 가라앉지 않습니다. 세상 한복판에 띄어진 배에 예수님의 보혈을 두 겹 세 겹으로 바르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의 바구니는 이 갈대아로 만든 연약한 바구니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바구니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 바구니는 구원의 방주가 되는 것입니다. 툭 치면 부서질 것 같은 너무도 초라하고 견고하지 못한 바구니, 물이 들어오면 금방이라도 가라앉을 것 같은 위태로운 바구니 아닙니까? 그러나 이배의 역청이 되시는 카파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에 절대로 가라앉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매일 십자가를 묵상하셔야 합니다. 넘실대는 세상의 소리에 마음과 영혼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큰 소리로 외치고 기도하고 찬양하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방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안전하게 하십니다. 이 고난을 잘 통과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편 121편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또 다른 하나는 눈물의 기도가 우슬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 우슬초에 예수님의 보혈을 찍어서 가정에 바르십시오. 자녀들에게 바르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을 자녀들의 학업과 내면에 발라주십시오. 교회의 안팎으로 발라야 합니다. 그래서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매일매일 우슬초의 기도로 예수의 보혈을 다 바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부부에게는 여전히 많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또 많은 문제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또다시 나가서 무거운 돌을 날라야 하고 벽돌을 구워야 합니다. 고생과 고난이 계속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민의 삶은 결코 녹록한 삶이 아닙니다. 거기에 코비드-19이란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길목 길목마다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수없이 우리는 앞으로 경험할 것입니다. 그분의 손에 이끌려 길을 떠난 사람은 그 길이 아무리 캄캄하다 할지라도 가장 안전하다고 감히 외칠 수 있을 것입니다.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시선을 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절망은 없습니다. 아멘. 절망할 수 있는 상황일지라도 절대로 절망할 수 없습니다. 아멘. 절망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소망을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한번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러한 갈대상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절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라앉지 않습니다. 침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참 모세가 절망과 그 모세의 부모의 아픔 속에서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 그러한 한계 상황 속에 아들을 나일강에 뛰어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내가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겨드렸을 때 그때서부터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와 영역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며 주님의 손에 의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볼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들을 오늘도 체험하고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그 갈대상자 안에 카타르 하나님 역청을 두껍게 발름으로 인하여서 그 물이 배 안에 침몰치 못하게 하는 것처럼 이 험난한 세상과 이 아버지 갈대상자가 세상 가운데 밀려나가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침몰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 구원의 방주 안에 넉넉한 안전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또한 이 영상을 대면하고 있는 귀한 한 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그분 안에 진정한 구원의 방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안전이요 주님만이 승리요 안전한 항해인 것을 오늘도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이 닿는다면 절망의 갈대상자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갈대상자가 소망의 갈대상자로, 구원의 갈대상자로 먼저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알 수 있는 꿈과 비전을 담은 갈대상자로 반드시 변화됨을 믿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교회 온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절망하지 않고 주님 손에 인생을 맡겨드리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자녀들과 선물로 주신 가정과 땀 흘려 일하게 하신 일터와 핏값으로 사신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이 땅의 연약한 이민교회들과 고통받는 지체들 위해, 영상을 통하여서 함께 예배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